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 유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인데요.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특산 전통주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주 제조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행 중인데요. 교육생들이 직접 술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기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개방산 자연농원에서는 전통주 제조 기술 교육이 있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지역 특산 전통주를 개발하고 전통주 장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지난해 이론 교육을 마치고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통주 교육은 사라져가는 그 많은 그 전통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좀 살리고 침체된 농촌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걸 이제 제조 실습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판매까지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통주 교육은 주류 제조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의 이론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제조 실습을 함께 하는데요. 이들은 술의 역사와 문화, 세계의 주류 등 다양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국내 주요 주류 제조업체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술을 제조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 판매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창에 나는 농산물로 평창에 있는 농민들이 1년 내내 술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 농사를 지시고, 겨울에, 농한기라고 말씀하시죠. 농한기에 열심히 술을 빚어서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평창의 특산 전통주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수강생들 모두 농작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술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수강생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사용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품격 전통주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총세 가지 술을 제 여동생하고 같이 원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세 가지 술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감자를 해가지고, 감자에 이제 솔잎하고 솔방울을 이제 향을 입혀가지고 하는 좀 도수가 높은 45도짜리 증류식주 하고요. 동생이 이제 양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꿀을 넣어서 만든 이제 도수가 좀 낮은 증류식 소주.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하시고 계신 산양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넣은 이제 리큐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6차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인데요.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추세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을 통해 평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이론 교육을 6개월 마쳤고요. 올해 이제 6개월 동안 실습을 하면서 동시에 인허가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인허가가 이제 끝나면 실제로 그 디자인도 하고 이래서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홍보라든가 전통주 홍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 만들어진 술을 어떻게 팔 것인가 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술 공장 창립을 다 동시에 되기 때문에 창립이 끝날 때 평창에서 작은 창립 파티를 할 거고, 그 파티가 매년 평창에 타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지역 축제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전통주 제조 기술 교육 수강생들은 정성을 다해 만들어지는 평창의 전통주가 먼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길 바란다며 남은 과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주의 명맥을 부활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 그리고 전통주 장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지역의 특산 전통주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작돼 52일간 펼쳐진 평창 윈터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겨울에 우리는 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으로 간다는 슬로건으로 기존의 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를 평창 윈터 페스티벌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묶어 개최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방문객은 각각 45만 명, 15만 명으로 총 60만 명이 올 겨울 평창을 찾았는데요. 평창 송어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이상고온으로 축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얼음 낚시장을 개장하며 정상 운영에 들어가 송어 낚시와 눈 얼음 썰매 등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평창의 자연과 문화를 품은 올림픽으로 열려 눈으로 조각한 대형 오륜기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처음 실시한 평창 윈터 페스티벌 보완점을 개선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 전 세계인들에게 평창의 겨울 축제를 선보인다는 각오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취약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통합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경로당 65곳, 1,500여 명에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100세, 몸짱 맘짱 건강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은 13개소를 선정해 국선도, 기체조, 요가, 실버댄스를 주 2회 실시하며 기초 건강검사, 혈관 내 스트레스 검사 및 노인 영양관리, 치매 예방교실, 구강보건교육, 만성질환관리 등의 통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노인회 경로당 순회운동 프로그램을 52개소에 기초 건강 측정,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실시하며 영양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영양 관리 및 저염식 영양 교육 등 동절기 어르신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과 한방에 함께하는 오감 자극 체험을 통해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용평 보건지소 관할 경로당 7개소 160명에게 비뇨기과, 한의사, 명상 강사, 음악 치료 강사가 한방 약초를 이용한 천연 방향제 만들기, 산림과 함께하는 천연 염색, 심리 명상 치유, 허브 한방차 체험하기, 노년기 건강관리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작물과 시설 피해 손실을 최대한 보전받도록 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나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이 높아 농가의 부담률이 적으며 보험 가입 시 보험분을 선면제하고 사업 개시가 됩니다. 농가에서는 지원되는 80%의 보험료분은 선면제하므로 20% 자부담분만 내면 되는데요. 보험 대상은 논밭 작물 및 과수 농업시설로 30여 개 재배 품종별로 설정된 보험 판매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평창군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성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2억 8,500만 원을 투입해 85개 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처리할 계획이며 신청은 2월 말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384동에 대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해왔습니다. 평창군이 찾아가는 평생학습관인 군면화 평창학습센터를 8개 읍면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군면화 평창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정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용평면 속사리에서 열린 민요 장구교실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의 평생학습 운영기관인 군면허 평창학습센터가 전체 읍면으로 확대됩니다. 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작은 도서관이 없는 4개 면에서 학습센터를 운영했는데요.
면 단위 작은 도서관이 구축되면서 올해는 평생학습 접근성이 낮은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군매나 평창 학습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 용평면 평생학습센터는요, 지역 도서관이 없는 지역, 약간 소외된 지역에서 농번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곳입니다. 군매너 평창 학습센터는 각 마을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업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를 초청해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용평면 속사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요 장구 교실이 큰 인기인데요. 무형문화재 이수자로부터 매주 민요와 장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민요하고 장구하고 이렇게 민요랑 장구랑 같이 하는 수업인데요. 민요만 하는 것도 물론 힘든데 장구하고 같이 해서 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용평면의 민요 장구 교실은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많고요. 비교적 한가한 농번기에 주민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민요 장구 교실 수강생들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수업하는 날은 즐겁고 그 기대가 배운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배워가지고 동네 그 어르신들 뭐 어버이날 행사 때나 그때 저희들이 한번 그 공연을 한번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참 이렇게 취미 생활 삼아 좋아서 하니까 또 선생님이 또 유명하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잘 하시니까 참 즐겁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데 이문도 가고 또 모든 것이 좀 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군은 학습센터 진행요원으로 평생학습 매니저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합니다. 학습 프로그램 개설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군매너 평창학습센터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하면서 올림픽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소외된 분이나 가까운 곳에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주변에 이제 이런 게 생김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주변에 많이 이제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군민들이 평생학습으로 소통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군매너 평창학습센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매너 평창 학습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답게 군민 모두가 군매너 실천을 생활화한다는 목표로 이름도 군매너 평창 학습센터인데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단합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사업 평가에서 도내 유일하게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이 하천이나 소하천 주변에 대한 새굴, 침식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수 단면 확보, 토사 유실 방지 등 하천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 구규림관리소가 구규림보호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고로쇠 수액 채취를 승인했습니다. 평창군이 저소득 농업인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군내 3년 이상 거주한 군민 가운데 소규모 농지를 소유했거나 경작지가 소규모인 경우 노령 농업인 및 다문화 농업인 등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만 원 이상 사업 중 농기계 구입과 농업용 자재 구입 사업비의 70%를 보조합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